자, 오늘 양이 조금 많았죠?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Bad eating habit. Bad eating habit 한번 써볼까요? H-A-B-I-T-S. 그렇죠. habit의 뜻이 뭐죠? 습관. 그렇죠. 습관이죠. 무슨 시죠? 어떤 시? 어떤 습관? 여섯 가지 질문 중 어떤 거에 대한 대답이죠? 아, 무슨 무엇에 대한 대답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는 아닙니다. 무슨 시일까요? 이런 시. 그래. 무엇이니? 저 그 찝는 거 있는데 그게 갑자기 이런 기억이 난다. 스테플러. 아, 그래, 스테플러. 어, 이 물건의 이름이죠.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너 누구야? 뭐 김성이겠죠. 어, 누구 무엇 또 얘기합니다. 누구 무엇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 이름씨가 뭐라고요? 방금 했잖아요. 이름씨가 방금 전에 했잖아요. 이름씨가 뭔지 했죠. 무엇과 같이 사용되는 무엇과 같이 사용된다. 아, 무엇과 참이라는구나. 무엇과 같이 되는 거? 그러면 차가운 물 이러면 차가운이 이름 씨예요? 차가운은 무슨 씨예요? 어떤 씨요? 이름 씨가 뭐죠? 또 얘기합니다. 다음번엔 네가 얘기해야 돼요, 민성 씨가. 응. 누구? 누구?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다. 이름씨가 뭐라고요? 누구 무엇에 대한 게 이름씨다. 그 얘기 지금 왜 하고 있냐? 얘 때문에 하고 있어요. 습관이라는 거 이 앞에서 단어 할 때 분명히 그냥 habit이라고 익히막습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여기에 얘가 왜 붙어 있냐는 거죠. 왜 붙어 있죠? 실습관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나쁜 습관이 한 가지 나쁜 습관만 있는 게 아닐 수 있죠. 여러 가지 나쁜 습관이 있을 수 있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시를 문장 속에 사용할 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죠.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여기까지 개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영어에서는 진짜 숫자를 좀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오, 좋네. 나름대로 잘 이해하고 있네. 오, 계속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냥 나쁜 식습관 그거를 그냥 여러 개 그냥 묶어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여러 개인지 다 말해야 되니까 딱 분. 그 얘기하는 게 한 가지 습관만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바뀔 거예요. 만약에 이 지금 여기 지금부터 할 게 하나의 뭐 짧은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이 만약에 나쁜 식습관 하나만 얘기한다면 이게 지금 제목인데 제목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뀝니다. 읽어볼까요? A bad eating habit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나쁜 습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나쁜 식습관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녀석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Bad eating habits. 오케이, 계속해서. Do you like steak? 그렇죠. 상대방이 뭔가 좋아하는 걸 물어볼 때 쓰는 표현으로서 지난 시간에 주요 문장 앞으로 하게 될 주요 문장 할 때 했었죠? 오케이, 스테이크 무슨 시죠?
이름 씌요. 셀 수 있죠?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셀 수가 없죠. 자르면 자르는 대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Do you like steak?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Yes, I do. I like steak.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오케이. 자, 여기에 문장이 보이는데요. 이 문장에서 누가 다 부분만 읽어보세요. Do you like?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이 좋아하면 Yes, yes I do. 고요. Do는 뭐 대신 왔냐? 우리말 뜻으로 생각하면 스테이크를 좋아한다 라는 뜻 대신에 왔죠. Like steak. 그렇죠. 얘를 지우고 like steak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Like steak의 뜻이 뭐기 때문에? 스테이크를 좋아한다. 그렇죠. 그럼 무슨 시 의미의 덩어리예요? 하다 시 의미의 덩어리. 스테이크를 좋아한다라는 어떤 좀 긴 의미의 덩어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쓸 필요 없이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돌려놓고 그 다음에 I like steak. 여기하고 지금 여기하고 똑같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뭐라고 얘기해도 하고 싶은 말이 다 전달된다. 조금만 써줘. Do you like steak? Yes, I do.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의사소통은 된 거예요. 근데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한 번 더 얘기한 건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됐습니까? Yes, I do. I like stea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자, fish. 뜻이 뭐죠? 물고기, 물고기 생선. 생선 이런 뜻이죠? 무슨 시죠? 이름 시예요.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얘를 보고 무슨 복수형이라고 그랬죠? 일단 불규칙 복수형이에요, 얘도. 아, 그래. 불규칙 복수형 중에서 네가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 이걸 거야. 단복수의 형태가 같은 명사. 반복수가 같은 명사. 단수의 형태랑 하나 있을 때의 단어의 형태. 그러니까 얘랑 반대되게 일반적인 애들은 얘는 뭐로 바뀌어야 돼? 여러 개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읽어보고 무슨 복수형? 규칙 복수. 규칙 복수형이죠. 됐습니까? 근데 불규칙 복수형에는 다시 종류가 두 개로 나뉘는데 지금처럼 단복수 형태가 같은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S를 붙이지 않고 발 하나 있을 때는 Foot. 근데 발 두 개 이상이면 Feet. 이렇게 단어가 바뀌는 이런 불규칙 복수형도 있다라고 했고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이외에도 Child, Children, Person, People, Tooth, Teeth 이런 애들도 기억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생선은 건강에 이로운 음식이야, 이롭지 않은 음식이야? 이롭죠. 이롭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좋아한다 하면 good eating habits야, bad eating habits야? good eating habits. 그렇죠. 그럼 얘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죠. It's so so. It's so so. 자,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뭐 대신 왔죠? 그것 fish. 그렇지. 지금 그것은 그냥 그래라고 했는데 선생님 물어본 거 이거 지우고 이 자리에 지금 뭘로도 상관없냐 이거 물어본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냥 그 피쉬 집어넣으면 우리말로는 뭘 집어넣어도 돼? 생선을. 그렇죠. 그럼 그래. 영어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얘 지우고 이 자리에 피쉬 됐습니까? 생선은 그냥 그렇다. Fish is so so. Fish 앞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그건 그냥 그래. It is so so. 됐습니까? 그냥 그렇대요. 그냥 그렇단 말은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뭐 안 좋아하는 것도 있다 이런 말이 이어질 것 같죠? 네. It's so so.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Wow.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but other fish. 그렇죠. Other 한번 써볼까요?
O-U-T-H-E-R. 좀 틀렸는데요. 아, U를 빼버리면 되는구나. 그래. 자, TH는 몇 가지 소리? 두 가지 소리죠? 뭐 아니면 뭐? The 중에서 지금은 the 됐어. Other. 혀를 TH는 어쨌든 뭐 the든 the든 이한 상태에서, 아 이하면 혀가 못 들어가는구나. 혀를 밖으로 내민 상태에서 이가 혀를 살짝 잡고 나서 혀가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바람을 뿜는데 떨리는 소리는 the, 떨리지 않는 소리는 the.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선 the 됐어요. 오케이.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other fish. Salmon 뜻이 뭐죠? 연어. 무슨 시죠? 이름 시요.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어 얘는 잠깐만, 아 얘 전 생각이 안 나. 셀 수 있죠? 그렇지. 어? 그럼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죠? 일단 얘는 불교치 복사형인데 그 중에서도 단 복수 단수와 복수를 줄여서 단복수라고 해. 단복수형 단복수 형태 단복수 형태 명사. 잠깐만 단복수 형태 음식이야.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같은 명사 이름씨라고요. 그 말 이렇게 기억이 안 나나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한 마리면 a fish, 두 마리면 two fish. 아 미안, 지금 salmon 하고 있으니까. 연어 한 마리면 a salmon, 두 마리면 two salmon, two salmons 하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단복수 형태가 같다고. s를 북북스처럼 s나 es를 붙이는 녀석이 아니란 말인 거예요. 그게 됐습니까?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other fish.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는 Do you like vegetables? 오, 한번 써볼까요? B, I, I, V, G, I, I, G, E, G, E, T, U, R, P, L, E. 오케이, 난리 났네요. 자, 여기다 S는 붙여줘야 되나요? 안 붙여줘야 되나요? S는 붙여줘야죠. 스펠링은 틀렸는데 S 붙여야 된다는 건 알고 있네요. 자, 선생님도 vegetable 스펠링이 잘 안 외워서 선생님이 어떻게 외웠냐면요, 얘 소리가 이렇게 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소리 난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Vegetable 이라고 소리 나는 것 같이 생겼네. 근데 실제 소리는 뭐다? Vegetable. 이거를 영어 스펠링으로 바꿔볼까요? 얘는 V-E-G-E-T-E 베지터블이 아니고 베지터블. 다시. 아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얘는 V E G E T A V. V? 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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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P, L, E. 됐습니까? 자, 이거 스펠링 어떻게 익히느냐는 선생님이 뭐 이렇게 외워라, 이런 식으로 해라, 하나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선생님은 네가 잘 단어를 아직 못 외우니까 내가 썼던 방법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얘는 베개 테이블처럼 생겼는데, 테이블을 알잖아, 탁자. 베개 테이블. 이 두 개 합치면 베지터블 된대요. 이 긴 거를, 그러니까, V-E-G-E-T-A-B-L-E, 이거 어떻게 외울래? 좀 잘라야 될 거 아니야. 베개까지 있다, 베개다, 베개.
근데 베개가 아니고 베개라고 베개 베개 어? 어떻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요. 베개 베지 테이블 터블 됐습니까? 이 방법을 너보고 쓰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강요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영어는 스펠링이 좀 어려워. 처음에 시작할 때 너만의 방법을 쓰면서 소리 내면서 뭐 아니면 막 정 안 되면 잘라도 보고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 여기 붙여서 쓰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소리를 뭐 E는 무조건 난 스펠링 외울 때 E는 E 소리 난다고 할 거야. 어? 뭐 I는 E 소리 난다고 일단 할 거야. 어? 뭐 이런 식으로. 물론 I가 가지고 있는 소리 많지만 스펠링이 안 외워질 때는 됐습니까? 자, vegetables는 healthy food예요? unhealthy food예요? healthy food. healthy food죠. healthy food. 그렇다면 얘를 좋아한다면 어떤 good eating habits야, bad eating habits야 얘를 좋아하면? good eating habits. good eating habits죠. 얘를 안 좋아하면? no. Good eating habits야? Bad eating habits야? Bad eating habits. Bad eating habits죠. 이 책의 제목이 뭐였어? 이 책 제일 앞에 시작한 거 뭐였어? 제일 첫 문장 Bad eating habits죠. 그럼 얘를 좋아한다고 얘가 대답을 할 것 같아. 이 질문에 대해서 좋아한다고 대답할 것 같아. 별로 안 좋아한다고 대답할 것 같아. 안 좋아한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렇죠. No, I don't. No, I don't. I don't like carrots, onions. Oh, 뭐였다? 왜? 또는니까. No, I can't. I don't like carrots and mushroom. Or rooms. Okay. 그리고가 아니고 또는입니다. 또는요. 네, 쭉쭉 밑줄 치고 있어요 지금. 됐습니까? Okay. 됐습니까? 너희도 밑줄 치고 있는지 알죠? No, I don't. I don't like carrots, onions, or mushrooms. 여기 나오는 carrots, onions, mushrooms는 전부 다 무슨 씨야? 이름씨요. 그러면 셀 수 있어? 셀 수 있어? 없어? 있죠. 전부 다 셀 수가 있죠. 근데 당근, carrots, onions, 양파, mushrooms, 버섯들은 전부 어디에 속해? 뭐 채소과에 속해. 영어로? Vegetables에 속하죠. 근데 안 좋아한다고 얘기하니까 good eating habits야, bad eating habits야. Bad eating habits. 됐습니까? Okay. No, I don't. I don't like carrots, onions, or mushrooms. Okay. 계속해서. Do you like fruit? Okay. Do you like fruit? 한번 써볼까요? F-R-U-I-T. S 붙일까 말까? 와우! 플러스의 뜻은? 과일. 오케이, 무슨 씨? 이름 씨. 근데 보니까 셀 수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셀 수 있는? 셀 수 없어. 이상하죠? 됐습니까? 사과는 셀 수 있어. 사과 하나 있으면 an apple. 두 개 이상 있으면 apples 이렇게 써. 근데 이상하게 fruit은 셀 수가 없는 말, 없나 봐요. 됐습니까? 뭐 근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한데 일단은 네가 이제 중1 시험을 대비해야 되니까 fruit이라는 단어의 뜻은 과일이고 과일은 셀 수 없는 마치 누구처럼 얘처럼 셀 수 없는 녀석이라고 같이 정리 머릿속에 스테이크랑 fruit은 셀 수 없대 머릿속에 정리해두세요. 자, fruit은 healthy food야, unhealthy food야? fruit은 unhealthy food. 아, 본 건강에 안 좋은 food야? unhealthy food야? 아니. fruit은 healthy food야, 아니면
unhealthy food요? Healthy food. Healthy food죠. 그렇습니까? Healthy food의 뜻이 뭘까요? 건강한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 Unhealthy food는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Happy, unhappy 혹시 알아요? Happy, unhappy 관계 알아요? 일단 happy는 행복한이고. unhappy는 여기에 healthy food 할 때 healthy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건강한. 건강에 좋은. 그럼 unhealthy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건강에 좋지 않은? 그래. 그러면 happy의 뜻은? happy의 뜻은 행복한. 그럼 unhappy는? 행복하지 않은? 그래. 그래서 unhappy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 sad. 자, 선생님 지금 민성이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은 것 같아? 어떤 단어에 뭐가 붙어있으면 UN on이 붙어있으면 뭐 된다? on이 붙어있으면 안은 몸 예헤이 반대말이 된다. 반대말 알아요 뭔지? 긴 반대말이 뭐야? 짧은. 그래. 됐습니까? 오케이. 자, Do you like fruit이라고 물어봤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fruit은 healthy food다, unhealthy food다? Healthy food. 얘를 좋아한다고 하면 good eating habits야, bad eating habits야? Good eating habits. 안 좋아한다고 하면 bad eating habits. 그렇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할지 책 제목이 뭐였더라? 제목. 아까도 물어봤는데 Bad eating habits 였죠. 볼까요? 그렇죠. It's so so. 자,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 is의 줄임말이고 그렇다면 it은 뭐를 안 만들어봤자 한 거죠? 프루트. 그렇죠. 과일은 그냥 그렇다. Fruit is so so. Okay, 그것은 그냥 그렇다. It is so so. Okay, fruit은 무슨 씨인데? 이름씨인데. 이름씨인데 모든 이름씨에게는 그 이름씨를 다시 사용해야 될 경우에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또 쓸 필요 없이 뭐를 적용할 수 있다? 앞만 길어봤자 중학생이 되면 대명사라고 배울 거예요. 대신할 대자에 이름씨. 이름, 어떤 이름씨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녀석이란 녀석. 됐습니까? 근데 fruit은 셀 수가 없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건 여러 개라고 할 수가 뭐야? 할 수가 없다. 없겠죠. 뭔가 여러 개였으면 day로 안 만길어봤자가 될 거고, 어떤 남자였으면 he로 안 만길어봤자 될 거고, 어떤 여자였으면 she가 될 텐데. 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한 개죠. 그럴 때는 안 만길어봤자면 뭐가 된다? it. 됐습니까? It's so so. 자, 그래서 I like apples. 그렇지, apples 발음 잘했어요. But I don't like other fruit. 그렇지. 됐습니까? 사과 빼곤 다 싫대요. 잠깐만. I like 잠깐만. apples. 뭔가 하나 잘못된 것 같아. I don't like other fruit. 그 I like apples, but I don't like other fruits too. 어, 이렇게 한다.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셀 수 없잖아. 셀 수 없잖아. 잘했어요. 됐습니까? I like apples, but I don't like other fruits. 어쩐지. 그러니까 fruit라고 안 하고 있죠. fruit라고 하고 있죠. 끝에 그 소리 잘 들어보세요. I like apples, but I don't like other fruits. 됐습니까? 네, S 붙이면 안 돼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Do you like fast food? 오케이. 그래서 fast food는 healthy food야, unhealthy food야? unhealthy food. 그렇다면 이 책 제목이 뭐였더라? 잠깐만. bad eating habit. 그렇다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do you like fast food? 좋아한다고 대답할 것 같아, 싫어한다고 대답할 것 같아. 그래서 좋아한다고 하지 않을까? 헤이, 뭐 제목 따라 가야죠. 제목에 맞게 가야죠. 그래서 yes. I do. I love
Hamburgers. 오, 발음 좋았어요. Hamburgers. French fries. French fries. And pizza. 피자야, 피자스야. 피자요. 안 썼네. 됐습니까? 자,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즈, 햄버거스, 프렌치 프라이즈, 피자. 이 세 녀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름시다. 그쵸. 햄버거 셀 수. 있다. 프렌치 프라이즈 셀 수. 있다. 피자 셀 수. 없다. 그쵸. 됐습니까? 스테이크 자르면 자르는 대로 개수가 바뀔 수 있다 했죠? 피자도 마찬가지. 됐습니까? 오케이. Yes, I do. I love hamburgers, french fries, and pizza.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o you like soft drink? Do you like soft? 오케이, 어딘가 틀렸는데 아, double drinks. 어, 좋았어요. 됐습니까? Do you like soft drinks? 그렇죠, 쓴 소리 들리죠? 자, 드링크는 얘는 하다시 뜻도 있고 이름시 뜻도 있어요. 단어할 때 만나봤을 텐데 하다시로는 뭐한다 라는 뜻이죠? 마시다. 그렇지. 이름시로서는 무엇? 음료. 그렇죠. 음료수라는 뜻이죠. 그렇습니까? 음료수라는 뜻일 때는 셀 수가? 음료수라는 뜻일 때 셀 수 있다. 있으니까 문장에 이렇게 쓰였겠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Do you like soft drinks? 자, 소프트 드링크가 뭔지 잘 모른다면 오케이, 콜라, 사이다, 환타 이런 것들 있죠? 탄산음료라고 하는 것들 있죠? 자, 소프트 드링크는 healthy food야, unhealthy food야? unhealthy food요.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이 뭐였죠? Bad eating habit. 그럼 얘는 좋아한다고 대답할 것 같아. 안 좋아한다고 대답할 것 같아. 얘는 뭐 좋아한다고 하겠지. 그렇죠. Bad eating habit을 갖고 있는 애랑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죠. I love them. 오, 잘했어요. I love them. 자, them은 뭐랑 관계가 있냐? them은 they랑 관계가 있어요. 뭔가 안 만기려봤자 한 거란 말이야, 둘 다. 근데 한 개인 거야, 여러 개인 거야? 여러 개. 그렇죠, 여기에 보면 분명히 얘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 지우고 이 자리에 뭘 써도 상관없단 얘기야. I love soft drinks를 쓸 수 있단 말이야. 이거 복수형을 복수형의 대명사란 말이에요. 아까 선생님 중학생 되면 들을 말들을 선생님 슬슬 쓴다 했죠. 단수형이 아니고 복수형이기 때문에 단수형이 아니고 복수형일 땐 데이나 댐이 되는데요. 아직 민성이가 준비가 안 돼서 선생님이 주격 또는 목적격이라는 거 아직 선생님이 진도로 못 나갔는데요. 어쨌든 얘는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애란 말이에요. 그니까 얘는 주격이라고 해서 문장의 주인이 될 녀석이고요. 얘는 이제 어떤 내가 어떤 대상이 되는 거라. 대상.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되고 있죠. 그럴 때 여기는 주격이 아니고 목적격이라는 걸 써야 되고, 이건 학교에서도 보긴 들어봤을 거예요. 됐습니까? 목적격의 또 다른 예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목적격이에요. 이것도 목적격이고요. 됐습니까? 이게 나를 이란 뜻이죠. 나는 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민성이가 생각할 때 뭐뭐를 이라고 하거나 또는 무엇무엇을 이라고 하면 이게 목적격이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얘가 나를 이니까 목적격이고, 이건 그 남자를 이니까 목적격이고, 이것은 그것들을 좋아한다니까 목적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I love them. 오케이, 그 다음에 I drink cola every day. 자, 이번에 드링크가 또 나왔어요. 그렇죠?
요 앞에는 소프트 드링크 할 때 드링크 할 때 드링크 나왔었는데 여기도 드링크가 나왔네요. 이번에 드링크의 뜻은 뭐죠? 마시는 아 맛있다 무시해요. 하다 씨. 자,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죠. 누가 다 많이 읽어주세요. I drink. 그렇죠. 그러면 세 가지 길 중에서 어느 길 따라갔어요? 하다 씨 둘. 그렇죠. 나는 만약에 콜라를 마시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마시지 않는다. 나 매일매일 콜라를 마시지는 않아. 했으면 I don't drink cola every day. 이 속에 숨어있던 둘을 꺼내서 나시랑 합쳐주는데요. 잘했어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I drink cola every day. 계속해서 Do you like milk? Do you like죠. Love는 아니고요. You like. You like milk? And cheese. 오케이. 그래서 milk, cheese 둘 다 무슨 씨야? 이름 씨요. 셀 수 있어 없어? milk. 셀 수 있죠. 어 그래. 어. 잘못 썼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치? 이제 water가 물이란 뜻이죠. 네. 물이란 뜻일 때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란 상태에서는 셀 수 없죠. 그럼 밀크는 셀 수 있겠니? 아니요. 치즈 셀 수 있어 없어? 치즈 한 개씩 두 개 뭐 셀 수 치즈 한 조각, 치즈 두 조각, 치즈 세 조각 못 쓰는구나? 누구하고 똑같은 이유로? 스테이크랑 같은 이유 못 셉니다. 네 됐습니까? 얘랑 똑같은 이유로 못 셉니다. 셀 수 있으면 이렇게 써야죠. 치즈 이렇게 써야 되겠죠. 야. Do you like milk and cheese?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되겠어요. 오늘 1대1 말로 하는 건 쓰기 시험 치시고요. 선생님 어떤 사람이랑 잠깐 약속이 있어서 금방 나갔다 올 거예요. 헤드하고 계세요. 네.